화상회의를 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목소리가 수음이 되는 이런 마이크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글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 볼 제품은 후거의 마이크죠.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고품질 콘덴서 마이크 스크리머 X 제품입니다.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가격은 18만 8천원 정도의 오픈마켓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최신 기술과 최첨단의 어떤 기능들로 무장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징은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패키징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너무 커서 한 화면에 채 담기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자, 후거 박스가 굉장히 커요. 제 손바닥만 한데, 일단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게이머와 스트리머 그리고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고성능의 USB 컨덴서 마이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고성능이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18만원대이나 되는지. 저는 사실 마이크를 10만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ASMR 마이크, 요것도 성능은 제가 진짜 미쳤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어폰에 꽂아서 제가 이 녹음하는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이래서 ASMR 마이크가 따로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것도 10만원 초반대거든요. 제가 지출한 마이크의 거의 최대 금액이었는데, 얼마나 좋은 성능으로 무장하고 있길래 야,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쿠거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한번 개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템퍼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쿠거 마이크 본체가 들어있고 스탠드가 또 이렇게 들어있고, 꺼내볼게요. 본체의 크기는 꽤나 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여러 가지 언어로 나와있는 모습이고, 케이블 그냥 안 꺼내지는데, 스탠드, 케이블, 마이크 본체, 이렇게 구성품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마이크들과의 차별화된 점은, 여기에 팝필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파열음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에 바람소리가 훅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 피읍이나 치읍이나 티읍이나 이런 거센 소리 들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선명한 음성의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블을 보시면은 USB 3.0과 C타입 두 가지로 연결이 가능한 케이블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자, 하나는 써있네요. For microphone, 마이크로폰을 위한 케이블, 다른 하나는 스탠드, 스탠드를 위한 케이블과 이 마이크를 위한 케이블 두 가지가 동시에 제공이 된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직관적인 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이크를 꽂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오, 잘 들어가요. 굉장히 매끄럽게 높이 조절도 잘 되는 모습이고,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케이블의 길이는 좋게 3m는 돼 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마이크에 직접 연결하는 마이크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꽂고 컴퓨터에 꽂는 듯한 그런 느낌? 마이크를 연결을 한 상태고,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 RGB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 감성이 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감성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그 앤 플레이로 바로 잡히는 모습입니다. 쿠거 스크리머 X. 자, 일단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가지 픽업 패턴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이 픽업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수음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지향성이라고 한다면은, 자, 마이크가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전면의 사운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이 단일 지향성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을 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샷건, 이거는 전면의 중앙 부분에 집중된 사운드를 수음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게임 스트리밍이나 단독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에 같이 수음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듀엣을 한다거나 악기를 녹음한다거나 할 때 전면과 후면에 사운드를 동시에 수음해야 될 때 양지향성, 무지향성
형상성은 마이크가 이렇게 360도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향에서의 사운드를 수음한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느낌인지. 지금까지 제가 이 영상은 갤럭시 21의 기본 카메라 마이크로서 이제 녹음이 되는 건데, 다양한 픽업 패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쿠거 마이크로서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거는 단일 지향성 상태로 되어 있는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의 사운드가, 자, 전면의 사운드가 이렇게 지금 픽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돌려가면서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면 사운드인데, 이렇게 지금 후면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면 사운드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전면 단일 지향성 사운드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샷건. 지금은 샷건입니다. 전면의 중앙에 집중된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노이즈 감소 스위치가 권장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 순정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중앙에 집중된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경우에 약간 좀 더 안 들리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전면 중앙에 사운드를 이렇게 집중을 해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지향성. 자, 양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양면과 뒷면 두 가지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해요. 왼쪽과 오른쪽은 약간은 덜 하게 되겠죠. 자, 무지향성 마지막입니다. 무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거 상관없이 360도 모든 곳에서 수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도 어떤 방향에서나 정확하게 수음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단 스트리머들을 위한 마이크만은 아닌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상단에, 마이크 상단에 버튼만 눌러주면, 자, 이렇게 위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간단하게 전체 음소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회의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코딩과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 동시 출력이 가능한 3.5mm의 헤드폰 단자가 존재를 합니다. 마이크 밑부분에 보시면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소리가 녹음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팝필터의 성능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단일 지향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최대한 파열음을 많이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팝필터의 입구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자, 보시면은 팝필터가 있는 곳에는 하나도 튀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이거를 그대로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명하지 않은 음성이 녹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팝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동 방지가 설계가 되어 있다. 여타 다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방지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상 울림이나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책상 울림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키보드 타건 녹음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뒷부분에 키보드 타건 이 마이크로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이크와 비교까지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음 감소 기능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노이즈 감소 NR 버튼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의 뒷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키고 끌 수 있는 온오프 토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걸 켜면은 브라운스의 조명이 들어오면서 주변 소음은 걸러내고, 정말 정확하게 내 목소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방향만 정확하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팝필터와의 거리가 15cm 이내인 그런 소음에 대해서만 수음을 한다고 해요. 그 밖의 소음은 다 걸러준다. 내 목소리만 들려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수음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지금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잠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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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깔끔한,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으로 부정을 했고요. 4가지 픽업 패턴을 제공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팝 필터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리고 음소거도 자 이렇게 빠르게 음소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레코딩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헤드폰 단자가 동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고 동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중 진동 방지 설계, 아까 제가 책상을 두들겨 보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책상 울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춤형 방진 고무, 그리고 그립 고무, 고무 댐퍼, 이렇게 세 가지로 다중으로 진동을 방지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책상 울림 같은 것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자랑하는 이 어떤 노이즈 소음 감소 기능, 요걸 켜면은 주변 소음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마이크를 제가 여기다 놓고 소음 감소 기능을 끈 상태로 한번 멀리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 지금 1m 떨어진 상태인데, 1m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마 지금 녹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켜보겠습니다. 켜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이 노이즈 감변 소음이 지금 다 사라진 게 느껴지고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도 느껴지네요. 지금 이렇게 한 15cm 정도 지금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m까지 가면 이게 들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도 굉장히 작게 들리니까 아예 없어요. 자, 지금까지 쿠거의 마이크 스크리머 X 마이크에 대해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마이크 중에서 성능은 가히 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일단 일반 사용자에게는 물론이고 뭐 회사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이크고, 게이머, 스트리머, 그리고 전문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잘 무장된 그런 마이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재택근무가 많잖아요.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화상 회의를 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목소리가 수음이 되는 이런 마이크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하고 음소거 기능도 있겠다. 뭐 팝 필터도 내장이 돼 있겠다. 상대방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니까 가격 상관없이 정말 좋은 마이크, 내 목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쿠거의 스크리머 X 마이크 이거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글링이었고요. 저는 이 마이크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제 돈으로 주고 구매를 했어도 후회하지는 않았을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글링이었습니다.